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운 두 명의 팔씨름 선수가 붙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요청에 의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첫 번째 18년도 최강이라고 불리웠던 데니스 선수입니다. 또 다른 선수는 현재 2019년 지구상에서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레반 선수의 두 가상매치를 생각해보겠는데요. 이 두 선수가 붙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팔씨름 선수가 예상한다고 보고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레반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선수가 지금 180kg예요. 180kg의 체구로 저렇게 로프를 탄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들어 올리고 나서 또 끌어 올립니다. 지금 120kg 바벨 컬로 5번을 하고요. 지금 웨이트 중량으로 보면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지금도 계속해서 훨씬 더 강해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데니스 선수의 중량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선수가 무반동 바벨컬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중량 자체가 저 선수의 덩치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중량입니다. 저체중에 또 중량 조끼까지 있고 턱걸이라고 있어요. 이쯤 되면 거의 유인원. 뭐 데니스 선수는 저체중에 또 머슬업을 합니다. 매달려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너무 편안해 보여요. 저 덤벨 작아 보이죠? 저게 57kg입니다.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팔을 많이 펴내리고 있어요. 데니스 선수 무반동 바벨컬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웨이트 영상을 간단하게 봤고 실전에선 과연 어떻게 될까? 데니스 선수와 전 세계 챔피언인 채피 선수의 경기입니다. 데니스 선수는 팔의 구조 때문인지 좀 탑을 공략, 위쪽을 공략하기보다는 옆으로 넘기는 힘과 팔의 토크로 돌리는 힘으로 상대를 하는 편이고요. 아주 커다란 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의 이점, 손목의 두꺼운 거에 대한 이점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럽키스 선수와의 경기인데 데니스 선수가 지금 탑을 빼앗겨서 넘어가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게 보입니다. 저기서 사실 저렇게 손을 깊이 잡고 손목까지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데니스 선수 진짜 괴력입니다. 괴력. 손목 포지션을 뺏기지 않는 럭키스 선수가 필사적으로 맞지만 이제 누르는 힘으로 넘기게 되죠. 자, 가장 최근에 데니스 경기예요. 좀 모습이 많이 변했는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네보나레 선수와의 경기인데 자 팔의 토크, 상완을 팔을 돌려서 거는 아웃사이드 무브가 드래그, 팔꿈치를 당기는 동작과 합쳐져서 이제 파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영상은 지금 데니스가 좀 기다려주는 것 같고요. 네보나레 선수 팔꿈치 당기면서 삼두의 힘과 상완의 토크, 다운프레셔까지 섞어서 포지션을 잡아가지만 데니스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한 방에 칩니다. 엘보 파울이고요. 자 이번에는 레반 선수예요. 자 팀 브레스넌 선수와의 경기이고요. 최근 들어서 레반이 훨씬 더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은 거라고 생각되는 데니스와는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렇게 팀 브레스넌 선수도 강력한 사이드 프레셔와 토크로 경기를 하는데 지금 뭐 힘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맥을 못 춥니다. 사실 팀 브레스넌 선수도 데니스가의 경기에서 쉽게 패한 경험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해봐야 될 거는요. 저렇게 큰 덩치에 180kg 되는 체중으로 팔씨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탑,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이점, 그리고 체중 이동으로 인해서 그 파워를 이끌어내는 그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팔꿈치 앞으로 들이밀면서 그 세워지는 높이의 이점을 찾아서 귀를 공략해요. 보통 저 정도의 체중을 가진 선수들이 힘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하이탑룰의 정석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플래셔도 물론 강력합니다. 지금 저 비탈리 선수가 엄청나게 강한 선수예요. 왼쪽에. 하지만 레반 선수 이게 탑룰인데요. 탑룰 싸움에서는 위를 점하는 경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레반 선수 초반에 아웃사이드 무브로 방어를 하고 팔꿈치를 드밀어서 다시 탑을 가져가죠. 지금 저 비탈리 선수가 엄청나게 강한 선수예요. 왼쪽에. 저는 가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토드 선수가 팔의 회전을 이용해서 팔씨름을 하기 때문에 데니스 선수라고 보고 카나이 선수 지금 보세요. 손을 엄청나게 세워놓고 있어요. 어깨를 낮추는 한이 있어도 탑의 이점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저게 바로 토드류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탑을 잡고 있으면요, 아마 데니스 선수는 저렇게 버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손 크기에 대한 이점을 항상 되게 크게 가져갔는데 레반 선수 손 절대 뒤져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에 대한 이점은 없다고 봤을 때 탑을 가져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레반 선수가 아마도 훨씬 더 유리하게 이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자,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팔씨름을 읽어주는 남자,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사진을 올리면서 보니까 저도 좀 관리를 해야겠네요. 반성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